꿈과 열정, 아이디어를 가진 전라북도 창업기업이 모였습니다.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IR 콘테스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기업 보유 우수 아이템 발굴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기업 IR 콘테스트 도전 드림 투자 벤처 로드쇼가 지난 22일 개최됐습니다. 창업기업 IR 콘테스트,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청년 창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아이디어 창업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교류장을 형성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네, 이번 드림 투자 벤처 로드쇼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었나요? 지난 11월 공모를 통하여 56개 기업이 응모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하여 9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로드쇼는 9개 기업이 기업 발표와 제품 시연, 아이템의 시장성 등을 발표하고 이를 시민 평가단이 같이 심사를 하여서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날 본선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은 9개 기업의 IR 발표가 진행됐으며 전문 심사위원단과 시민평가단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우수 기업을 선발했습니다. 전라북도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또 여기에 도전 드림 여기에서 또 상까지 이게 큰 상까지 주시니 제가 전라북도에 정말 감사하고 큰 의무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창업기업의 투자회사의 피칭데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총 2억 원 상당의 사업화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기업이 전라북도 대표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